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정밀화학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네, 뭐 어제 효성화학도 굉장히 좋고요. 최근 들어서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군들, 네. 뭐 리포트가 나오면 강세 현상이 이어집니다. 화학주에 좀 많이 들어 있을까요? 네, 화학 업종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그 섹터가 속해 있잖아요. 사실 뭐 2차 전지 소재도 어떻게 보면 화학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정통적인 뭐 정유라든가 또 아니면 석유화학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정밀화학, 이제 한마디로 스페셜티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특수한 이제 소재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작년도까지만 해도 좀 수요도 좀 부진하고 여러 가지 좀 그 경기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어려움들을 좀 겪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 연말로 가고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가시감이 좀 높아지면서 이쪽 정밀화학 업종에도 좀 훈풍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산도 본격적으로 좀 정상화되고 있는데, 이 생산이 정상화된다는 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중간재 수요가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부분의 이 화학 제품들이 어떤 이제 원료라든가 이 제품을 만드는 이제 원 재료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산이 정상화될 때 상당히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특히 이제 이 정밀하게 쓰이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소재들이 일단 신산업에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라든가 또 어제 이제 그 한국의 중형위성이 또 발사가 됐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도 역시 특수한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주항공 같은 이제 이런 신산업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전방산업도 확장성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대표적인 게 이제 효성그룹이 참 그런 게 많아요. 효성그룹이 뭐 보면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쓰이는 그 특수한 소재죠. 탄소 섬유를 또 국산화에 성공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뭐 거의 바닥권 대비해서 한 두 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또 거기다가 뭐 아라미드 섬유 같은 이제 방탄복에 쓰이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우주항공에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대체육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비욘드 미트라는 기업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욘드 미트의 어떤 이제 그 대체육을 좀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화학, 이제 정밀한 화학 소재로 다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수 가스와 관련해가지고 NF3라는 이제 가스도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효성 화학 같은 기업들이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참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그 뭐 새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너무 우리가 그냥 뻔히 아는 그 화학 말고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너무 정유주에 기반한 그런 베이스들보다도 하나하나 이제 특수한 소재를 만드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되게 또 강점이 있는 게 국산화에 다 성공을 해가지고 진입 장벽을 조금씩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라미드라든가 또 탄소 섬유는 사실은 국산화하기도 되게 어려운 제품인데, 일부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게 뛰어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정유라든가 사실 뭐 석유화학은 그냥 공장 지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기업들은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도 계속 좋을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이나 종목 찾기가 참 어려운 시장은 맞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너무 좀 좁게 봐지 마시고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밀화학 섹터에 대해서 좀 계속 공부하시면서 좀 한번 중장기 투자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화학 업종을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 게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있고, 네. 또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에도 다 들어가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참 재미있는 건데요. 정밀화학에 소개해 주셨던 이 아라미드 섬유, 또 탄소 섬유 2010년대에 처음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네. 그때는 별로 모멘텀이 안 됐습니다. 이런 고부가 가치의 화학 소재들,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되고 있네요. 오늘 상승 예상 업종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실적 악화의 우려, 유틸리티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이 7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나
라고 했는데 네. 무산이 돼서 네. 또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이제 한국전력도 제가 상담을 진짜 많이 받아봤는데 그때마다 제가 좀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틸리티는 뭐냐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기업이 그 회사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뭐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아, 뭐 수요에 따라서 좀 낮추면 낮추는 건데 이 한국전력이나 이제 국간 기관 산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업들은 자기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연료비 연동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이런 이제 한국전력이 전력을 생산을 할 때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연료비에 연동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좀 바꿔놨거든요. 그거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기료 인상을 당연히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LNG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 한파 때문에 LNG 스팟 가격이 너무나 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 이번에 올리겠다. 그게 또 타당했고요, 사실은. 근데 정부에서 이제 연료비 연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수사항이라는 걸 고려해서 그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을 그냥 동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 있어요.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라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전기요금까지 만약에 올려버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약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어떤 전기요금을 동결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틸리티 투자가 더 어려워지는 게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게 다 차단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3분기엔 또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또 이게 안 반영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니까. 근데 3분기에도 만약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런 측면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본격 시행돼서 뭔가 좀 이제는 좀 그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뭐 주가가 여기서 급락한다는 아닌데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또 소멸됐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6월 21일 날 또 한번 그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분기 전기요금이. 그때 다시 한번 좀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3개월 동안 요금 인상이 유보가 됐습니다. 2분기에 요금 인상되지 않은 한국전력, 유틸리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한번 가격 결정권이 적다는 그런 업종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 공략주는 어떤 쪽일지 확인해 볼게요. 뭐 이전에 앞서서 폴더블폰 관련주 파인테크닉스 잘 갔습니다. 네. 내장인지 목표 주가 도달하면서 바로 엊그저께 5,500원 선 돌파 나오면서 또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정밀 화학 가운데서 종목을 주실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 뭐 다들 아실 텐데 방금 폴더블폰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이 기업이 좀 폴더블폰에 되게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 CPI 필름이라고 이제 그 색이 없는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 그 갤럭시 그 폴더블폰 1세대 모델에 그 필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2세대 모델로 들어가면서 유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설을 코오롱인다고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본업에서 지금 성장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타이어 코드 같은 소재를 만드는데 좀 자동차 쪽도 지금 업황이 좀 좋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 코오롱 패션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또 코오롱 패션도 아웃도어 브랜드로 좀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 매출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 소비가 회복되면서 의류 매출이 좀 증가하는 건 다들 뭐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코오롱 패션 부분도 좀 매출이 좀 정상화되고 있고 그 역시 좀 가장 좋은 부분이 아라미드 섬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게 원래 듀폰하고 그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듀폰이 이제 원래 처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코오롱 인더 국산을 했는데 듀폰이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다 합의를 해서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 이제 산업이 고성장하게 되면서 상당한 이제 그 성장을 좀 기록할 것 같고 뭐 항공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좀 쓰이는 슈퍼 섬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강도 섬유로서 쓰임새가 여전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 부분이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하 프론테크가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뭐 막 전극이라고 하는데 이 멤브레인 필터 쪽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습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좀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게 수소 이 발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게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자동차에서 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물이 그냥 계속 흘러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가습기를 만들어가지고 기체로 뽑아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좋은 어떤 이제 공기를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만드는 가습기를 또 최근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산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뭐 폴더블 좀 아픈 상처를 말씀드렸지만 그걸 딛고 다른 쪽에서 뭔가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드디어 올해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주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목표가는 6만 3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설정하셔서 조금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영업이익이 2018년, 19년, 2018년, 19년, 2020년까지 3년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업이익까지 턴어라운드 할수 있을지 코롱 인더에 대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6만 3천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장 글로벌 경기 정상화와 또 수소, 우주항공 등 신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정밀화학주 확인을 해봤고요. 또 유틸리티주는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이 유보되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당분간 하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략 종목으로는 아라미드 섬유산업의 고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코오롱 인더 확인해 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